어서 오십시오. 네. 보십시오. 네, 우리 대수빈님, 왕석현님, 우리 이천님까지 세 분이 함께 자리에 분리해주고 계십니다. 시선은 가운데 왼쪽,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자, 오른쪽으로도 한 번 더. 네. 네, 이천님, 네. 오늘 뭐 연기 대상 함께 하셨습니다. 네, 어떤 마음의 각오로 함께 하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봅니다. 네, 저희 지금 신과의 약속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. 올해 이제 드라마 마지막까지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큰 잔치에 같이 해서 또 드라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왕석현님, 네. 사실은 실제 드라마에서 아빠들이잖아요. 어떻습니까? 오늘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? 이선희님이 급조 갑자기 오셨어요. 예정이 없었습니다. 시간이 좀 걸렸어요. 왕석현님도 좀 늦으시고. 네. 아빠 기다리겠어요. 네. 저는 두 분 다. 아, 두 분 다. 네. 아, 진짜로. 촬영장에서도 네. 너무 잘 챙겨주시고. 하심없이 누가 조금 더 많이 잘 챙겨주시나요? 정말 두 분 다. 정말 두 분 다. 누르면 챙기다고 하시죠. 촬영장에서도 두 분 다 잘 챙겨주시는데. 오늘 또 이렇게 또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. 배수빈님에게 마이크 전합니다. 사실은 아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요. 오늘 뭐 연기 대상의 후보들이 쟁쟁합니다. 여섯 명입니다. 본인이 생각하시는 오늘의 연기 대상 초기 발동된다면 누구에게 마음이 가는 연기 대상 후보가 있나요? 아... 남자 셋, 여자 셋입니다. 김선아 씨 비롯한 뭐. 네,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좀. 좀 느낌이 오는 분이 있나요? 네, 전 그냥 석현이가 탔으면 좋겠네요. 네, 밑도 끝도 없이 석현 씨가. 네, 네. 아무튼 뭐 예, 시청자분들이 또 투표를 해주셨으니까 네 어련히 네 받을 만한 분이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우리 마이크 제가 건네봤고요. 마지막 멋진 모습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저희가 퇴장 안내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아빠니까요. 어깨 동무하셔도 좋고 예, 더 친밀감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극중의 사이는 사실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만큼은 또 멋짐으로 아름답게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또 아까처럼 멋지게 지금 너무 좋은데요.